안녕하세요. 곰손 차차입니다.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종이 튜브거든요. 종이 튜브를 염색을 해서 이 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종이 튜브는 저는 지금 우선 갱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문지, 갱지 또는 얇은 크라프트지, 얇은 종이면 돼요. 신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신문지가 집에 있다면. 저는 신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얇은 갱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 한 30cm, 여기는 7, 8cm 정도 내면 좋고요. 세로는요.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철사 또는 뜨개질 바늘, 대나무 뭐 이용해서 이렇게 종이를 말아줍니다. 천천히 천천히 말다 보면 종이풀이나 고무풀이 아니고 이 목공풀을 사용하는데요. 우드락 본드도 괜찮아요. 하지만 목공풀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튜브를 가공할 때 물을 사용하거든요. 물을 사용하다 보니 이 고무풀이나 일반 풀 같은 경우는 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목공풀을 사용하면 물을 사용할 때도 이 접착력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목공풀이나 또 우드라프 등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종이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종이 튜브가 필요하고요. 이 종이 튜브를 색칠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약간 나무색, 갈색 튜브를 사용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신문지를 사용해서 이제 말아 놓은 튜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무늬가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지에 그 무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신문지로 만든 튜브입니다. 신문지로 만든 튜브에 색을 입히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저는 우선 오늘은 이 색을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자, 만드는 방법은 아까 보셨듯이 종이를 말 철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튜브를 여러 다발을 준비한 뒤에 이렇게 색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라탄 바구니 짜듯이 제품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이렇게 기획을 마련을 해서 구체적으로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10년 전에 구매한 이케아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군데군데 깨지기도 하고 색깔이 누렇게 변해서 이번 기회에 리폼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보이시죠? 깨진 부분. 먼저 크기를 재고 그 위에 종이관을 짤 것이기 때문에 원의 지름을 박스에 그려 넣습니다. 피자처럼 이제 트랙을 나누는 거죠. 종이 튜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트랙을 나누고 원의 끝부분에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줍니다. 지금 송곳을 낼 부분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원의 끝부분을 구멍을 내줍니다. 너무 크게 내면 튜브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내주는 게 좋죠. 튜브 크기만큼. 스탠드의 지름보다 밖으로 구멍을 내야지 나중에 스탠드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구멍이 낫도록 구멍을 잘 내줍니다. 보통은 박스에 구멍을 내고 이런 작업은 별로 하지 않는데요. 스탠드의 특성상 위아래가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에 구멍을 내서 지지대 역할을 할 튜브를 꼽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를 엮을 튜브를 계속 이렇게 짜는 거죠. 종이 튜브의 간격은 보통 2cm에서 3, 4cm 정도인데, 이제, 제품에
큰 제품일수록 뭐 조금 넓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좁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2cm에서 3cm 그 사이로 예,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 끼우고 나서 생각보다 잘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딱 혼자 독립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튜브를 이제 가로로 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큰 튜브 세 개를 한 칸씩 이렇게 차지해서 엮어 나갈 것입니다. 맨 뒤에 있는 튜브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짜 나가는 방식입니다. 뒤에 있는 튜브를 앞으로 엮고 또 뒤에 세 번째 튜브를 앞으로 엮고 뒤에 있는 튜브를 앞으로 가져와서 또 엮고 이렇게 총한 바퀴를 다 돌고 두 바퀴를 돌 겁니다. 튜브를 짜다 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이가 말린 부분이 보이죠? 그 부분은 이 패턴에서 나오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새로운 튜브를 연결해 줍니다. 자를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튜브 구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연결 부위는 이음새가 아무래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부분을 앞으로 당겨와서 걸때그 뒷면으로 갈수 있게 연결 부위가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연결 부위가 우리가 보는 앞부분이 아니라 뒤로 갈수 있게. 종이가 말린 부분을 보이지 않게 자른 뒤에 종이를 접어서 목공풀을 사용해서 이어주고, 이은 부분이 안쪽으로 가서 밖에는 이음 부분이 보이지 않게 계속 연장하다 보면 육안으로는 이제 계속 튜브가 연결되게 보이겠죠.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처음 시작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맨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넘겼잖아요. 이번에는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한 바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맨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 첫 번째를 엮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앞으로 가게 지금 영상을 보듯이 맨 앞에 부분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한 바퀴가 다 되었을 때요. 지금 맨 앞에 부분이 위로 걸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두 번째 튜브가 그 다음 걸리고 세 번째 튜브가 그 다음 걸리고 보통은 세 번째 튜브가 맨 앞으로 왔는데 맨한 바퀴를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경우는 맨 앞에 튜브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았고 앞에 튜브를 그 앞으로 거는 작업까지 끝났다면 저는 한 바퀴를 더돌 거거든요. 튜브 세 개로 이두 줄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요. 튜브에 빨대를 꼽는 이유는 이 튜브 자체가 이렇게 습하고 지금 촉촉한 상태예요. 그래야지 이 꼬임 작업을 할때 튜브가 뒤틀리거나 터지거나 구부러졌을 때막 각이 지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약간 촉촉한 상태인데 빨대를 꼽아서 이 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빨대를 꼽는 것이고요. 아까 저희가 앞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앞에 튜브를 앞으로 넣는, 우리가 세 번째 튜브를 앞으로 거는 작업을 끝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튜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바퀴를 다 돌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뒤에 있는 튜브를 앞으로 가져와서 거는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가 다 돌아왔을 때는 다시 앞에 튜브를 앞으로 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작업을 하면서 군데군데 이제 빨대를 끼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이 빨리 끝난다면 빨대를 굳이 끼워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작업을 하다 잠깐 어디 갔다 온다든지 다음 날로 미루어야 할 경우는 이 튜브의 상태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빨대를 꼽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비닐로 비닐봉투 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덮어줌으로써 튜브들이 촉촉하게 유연하게 할수 있게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겠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뒤에 있는 튜브를 앞으로 거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튜브를 연결해준 장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기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세로로 세워져 있는 튜브에 가져다 대고 손톱으로 표시를 해요. 보시면 이렇게 손톱으로 조금 이렇게 찍어두죠. 그리고 자르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뒤로 튜브가 걸릴 부분을 표시해 두는 거거든요. 연결 부위는 아무래도 이제 티가 나니까 뒤로 갈 부분을 표시해 두고 그 부분을 잘라서 연결을 하고 뒤로 보내기 위해서 손톱으로 꼭 찍어주면 아무래도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자로 된 거를 걸었을 경우에 다른 곳이 구부러지는데 손톱으로 조금 찍어줌으로써 미리 우리가 종이 접기 전에 칼선을 조금 넣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지금 다시 한 바퀴를 다시 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걸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빼가지고 앞에 부분을 한번 걸었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다시 걸고 세 번째 부분을 걸고 이렇게 한 바퀴 완전히 돌았을 때는 한 바퀴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뒤에 부분을 거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을 한번 걸고 두 번째 걸고 세 번째 걸고 튜브 세 개를 이용해서 교차로 이렇게 걸다가 지금 두 바퀴를 다 돌았잖아요. 이제부터는 튜브 두 개만 가지고 두 개를 교차로 꼬아서 교차하는 방식으로 짜기 시작합니다. 두 개로 이렇게 교차로 꼬인 방식으로 두 줄을 떴고요. 지금부터는 한 개로 건너서 걸기. 그러니까 한개 건너고 뜨고 한개 건너고 걸고 한개 건너고 걸고 그 다음 걸로 한개 건너고 걸고 이 방식을 지금 할 거거든요. 한개 건너고 걸고 한개 건너고 걸고 또 다시 한개 건너고 걸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아까 놔두고 온한 아이가 있을 거예요. 튜브를 두 개로 시작했잖아요. 세 개로 시작해서 두줄 뜨고 두 개로 시작해서 꼬아서 두줄 뜨고 자꾸 뜨개질이 생각나서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두고 온 애를 아까 건너뛰었던 그 튜브에 걸어줍니다. 처음 같이 시작할 수도 있고 하나 동시에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편의상 이제 설명하고자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건너뛰고 걸고 건너뛰고 걸고 그리고 한 바퀴 거의 돌아갈 때쯤 아까 놔두고 왔던 애를 다시 하나 건너뛰고 걸고 그러니까 앞에 갔던 1번으로 출발했던 애가 걸었던 부분은 건너뛰고 건너뛰었던 부분은 다시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 이렇게 올릴 거예요. 스탠드 저 위에 끝까지요.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했던 1번을 다시 건너뛰고 걸고 하나 건너뛰고 걸고. 그러면 두 번째로 출발한 아이는 첫 번째가 건너뛰었던 그 부분을 걸고 첫 번째가 걸었던 부분을 건너뛰고 이렇게 계속 교차로 두 개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꼬임 없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스탠드에서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빛이 새어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 촘촘하게 하다 보면 스탠드의 빛이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두 개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한 줄은
한 줄이 안 갔던 부분을 2번 타자가 오면서 다시 걸어주고, 그러면 이제 빛이 은은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줄이 하나 걸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 걸고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가 아까 건너뛰었던 부분을 다시 걸어주고.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어서 제가 이 튜브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를 말고 색을 입힌 뒤에, 물론 이제 색을 입히면서 하는 과정도 있고 하는데, 이제 바니쉬랑 저는 스테인을 사용해서 튜브를 가공을 하거든요. 가공하는 방법은 튜브에 직접적으로 바니쉬와 스테인 그리고 물감을 섞어가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리 관을 색칠을 다 끝난 뒤에 충분히 말린 뒤에 바니쉬와 스테인을 그리고 물을 같이 섞어서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스탠드에 사용하고 있는 이 튜브는 색깔을 먼저 입힌 뒤에 후 작업으로 다 마른 관을 물과 바니쉬 그리고 스테인을 세 개를 혼합해서 코팅한 작업입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비율만 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구니나 뭐 스탠드라든지 꽃병이라든지 뭐 서랍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물과 바니쉬와 스테인의 비율은 물이 3이라면 스테인은 1, 바니쉬는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물 3스푼, 바니쉬 2스푼, 스테인 1스푼. 저는 지금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러시아 유튜버를 보고 배웠는데, 러시아 유튜버의 듀파 아쿠아라는 제품을 저는 못 구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국내에서 나오는 판매하는 제품들을 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바니쉬와 스테인 그리고 물을 이렇게 물 3, 스테인 2, 아니 스테인 1, 바니쉬 2 이렇게 비율하는 게 가장 그나마 제가 사용하기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튜브에 입혀주면 되거든요. 거기에 뭐 아크릴 물감을 타서 튜브에 색깔을 칠해도 되고요. 저는 좀 튜브를 많이 제작을 해서 지금 이 갈색 튜브는 염색을 해서 충분히 말린 다음에 바니쉬와 스테인 물 작업을 따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튜브를 제작하시는 한국 또는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저도 완벽한 게 아니라 저도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실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제가 아는 지식을 이 튜브로 만들 수 있는 가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튜브가 저렇게 가공까지 다 끝냈다는 기준하로, 스탠드를 제작한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탠드 위에 부분, 갓 부분이죠. 그리고 전구를 끼우는 스탠드 본체 부분까지 다 하는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 만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 물론 밥도 먹고 아이들도 돌보고 중간중간에 뭐 제가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시간이 보통 하루에서 다음 날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고,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만듭니다.
작은 것들은 하루면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튜브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입니다. 이 가위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튜브를 연결하는 부위 이렇게 자르잖아요, 가위로. 이 부분들이 이제 밑으로 좀 떨어져서 작업이 다 끝났을 때는 좀 작업 환경이 엉망이 되고 좀 어지러워져 있다는 단점을 빼면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상자도 만들 수 있고, 집에서 쓰는 바구니, 빨래 바구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바구니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곰손인 저도 하니까 조금 손 움직이는 거를 즐겨 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라탄 바구니를 이렇게 제작하신 분들은 더잘 아시겠죠, 저보다. 저는 바구니 짜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러시아 유튜버를 보고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구니 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배워야 해서 저는 좀 힘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바구니 짜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튜브 가공 방법만 아시면 저보다 더 훌륭한 바구니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바구니 짜는 방법과 튜브 가공하는 방법을 같이 배우느라 조금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뜨개질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엮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무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이 끝나면 저는 이제 벽에 걸수 있는 화분을 넣고 벽에 걸수 있는 그런 바구니를 제작할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처음 영상이다 보니 부족한 것도 되게 많고 카메라 신경 안 쓰고 막 열심히 짜다 보니까 구석에 가서 막할 때도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어봐 주시고 잘안 보인 부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를 하는 이유는 물론 저 안에는 물이 들어 있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튜브가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되면 구부림 할때 튜브가 딱딱해지고 끊어지고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틈 사이로 이게 갈라짐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튜브를 좀 촉촉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분무질을 하고 튜브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졌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스탠드의 밑 아랫부분을 희감기로 감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튜브를 하나 두고 가로로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 새로운 튜브를 이용해서 감아줍니다. 그리고 그다 감아지면 지지대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꼽아주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구부려서 이제 말아주고 심고. 아무래도 종이를 말기 때문에 이 코팅되어 있는, 가공되어 있는 이 튜브가 유연해야지 잘 말리겠죠. 그렇지 않으면 말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촉촉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분무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기 세워져 있는 기둥 튜브를 사용해서 휘감기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르다 보니까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튜브가 딱딱해져서 분무질을 해도 이게 충분하게 유연하지 않아서 그런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새로운 걸 그냥 다 끊어내고 보시면 지금 다 끊어냈잖아요. 다 끊어내고 기둥을 없는 상태에서 연결해서 그냥 감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훨씬 편하고 어차피 마무리 부분은 더 감는 부분으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기둥으로 말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부분을 굳이 저처럼 저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일반 바구니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지금 파란 집게를 고정해 해놓은 부분은 목공풀을 사용해서 저기 이만 둥글둥글 만 부분을 고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고정해 놓잖아요. 이게 목공풀이 순간 접착제처럼 순간적으로 붙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집게로 고정해 두면 잘 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 지금 마무리 단계죠. 이렇게 하다 보면 끊기거나 새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종이 소재다 보니까 뭐 어디서든지 다시 끊고 다시 이어붙이기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그런 편리성도 있어요. 이제 라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어붙이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종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라서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이 마무리 단계에서 또 바니시지를 해서 제품이 단단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요. 물론 의자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지금 마무리 단계로 지금은 윗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유가 좀 있었으면 기둥으로 세워놓은 튜브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튜브를 다 잘라내고 새로 기둥을 이렇게 심어서 머리 심듯이 윗부분에 새로운 튜브를 잘라서 심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심어줍니다.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심어주면 잘 들어가겠죠. 송곳으로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자리를 잡아놓고 그 부분에 튜브를 하나씩 심고 심기 전에 목공풀을 조금 바르면 아무래도 고정이 잘 되겠죠. 먼저 세 개를 이렇게 구부려 둡니다. 심어놓은 튜브 세 개를 이렇게 앞에 있는 튜브로 숙여서 구부려 주면 됩니다. 이 마무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제큰손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손이 잘안 보이게끔 튜브가 더잘 보이게끔 이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손이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튜브로 올려서 위에 끌어올려서 다음 튜브에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 가까이 있는 저 튜브를 눕혀줍니다. 이게 눕혀주고 다시 밑에 끝에 있는 튜브를 가지고 와서 앞에다 걸어주고 뒤에 있는 튜브를 눕혀주고
자르고 펴주고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앞에 걸어주고 또 다시 자르고 뒷기둥을 앞으로 눕혀주고 뒤에 있는 걸 가서 앞에 기둥에 걸어주고 자르고 눕혀줘야 되겠죠? 눕혀주고 다시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앞에 걸어주고 자르고 눕혀주고 다시 걸어주고 가위로 잘라주고 뒷기둥을 눕혀주고 다시 걸어주고 자르고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눕혀주고 걸어주고 걸어주고 잘라주고 뒤에 있는 것을 눕혀주고 걸어주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바니스질을 해야 돼요. 이 바니스를 바르는 이유는 제품이 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균형을 잡게 굳게 바니스를 칠하면 제품이 이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효과도 있고 방수도 되고 방습, 방수 또 물을 뭐 흘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모양 형태도 잡아주고 바니스질은 얇게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붓이 지금 없어서 지금 하나로 사용하는데요. 둥근 붓이 있어요. 둥근 붓을 사용해서 한번 넓은 붓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거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이사이에 둥근 붓으로 이렇게 마른 붓으로 거품을 이렇게 없애주는 작업도 같이 해주시면 깨끗하게 바니스가 덧칠이 되겠죠. 여기에는 물을 타지 않고 그냥 원액 그대로 바니스 원액 그대로 칠해줍니다. 니스 칠한다고 하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틀로 다 사용한 낡은 스탠드를 틀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이제 저 철사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뜯어주는 과정입니다. 껍질을 잘 벗기고 깨끗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탠드 하단 부분까지 제작을 해서 다 만든 과정입니다. 밑에 부분까지 다 제작을 한 거를 영상을 제작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밑에 부분은 과감하게 빼냈고요. 요청하시면 제가 또 촬영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바구니로 촬영을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아까 예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분을 담는 바구니를 제작하려고 해요.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스탠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곰선 차차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